미국 가기 전에 보양식. 대용리가 만들어준 보양식! 묵자! 짠!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워싱턴에 갈 준비가 끝났는데요. 호텔 넘게를 레이오버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룸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챙긴 것들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워싱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5시간이어가지고 물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저는 이렇게 여분의 필로우를 꼭 챙깁니다. 그리고 블랭킷이랑 밑에 매트리스도 깔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워머백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잘 준비 끝. 저는 저 벙커에서 잘 자는 편이긴 하거든요. Oh my god, so nice. We got home. 리카도가 양말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레이오버를 해야 되는데 짠.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앞에 풍경이 휘어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또 제가 싫어하는 투베드가 나왔네요. 일단 불을 좀 켜볼까요? 어두운 건 싫으니까. 이제 제가 이틀 동안 묵을 호텔 숙소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단 이렇게 하늘이라도 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호텔 안에서만 보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 커피 머신도 있고 뭐 저도 챙겨온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일단은 짐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04 이건가? 짜잔. 여러분, 저는 이제 대충 룸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두바이에서 싸왔거든요. 퍼트럴리 팩이랑 젓가락이랑 그리고 요거를 제가 두바이에서 샀어요. 여기다가 불닭볶음면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불닭볶음면도 사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승무원들한테 레이오버 때 이제 뭐 밖에 못 나가긴 하는데 필요할 일 있으면 이제 사용하라고 나눠준 뭐 안티박테리얼 와이프랑 그리고 이건 장갑 여기다 놓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남은 레이오버 이틀 동안 마실 물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커피 여기 머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티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영양제 뭐 비타민C랑 뭐 유산균이랑 뭐 이런 영양제 있고 밀림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싹 세팅을 해놓은 저의 랩탑이랑 외장하드랑 마이크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챙겨올 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쭉쭉쭉쭉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인스타샵이라고 하는 데서 한번 그거 뭐야, 장 보는 거를 배달시켜 봤거든요?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이틀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계란이랑 블루베리랑 뭐 토마토, 소세지, 과자 뭐 등등등등 소금, 체리, 아보카도 뭐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다 사니까 55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문을 해놨는데 얘네들이 무사하게 호텔까지 오른지 일단 한번 지켜보면서 일단 기다려볼게요. 짜잔, 여러분 주문한 게 왔습니다. 한번 다 왔나 볼게요. 체리,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거기다 되게 말랑말랑하다. 소세지, 이건 불닭볶음면에 넣어 먹으려고. 와, 블루베리 실한 거 봐. 이거는 간식으로 먹을 바닐라 와플. 뭐야, 빵이 이렇게 많아? OMG, 두바이로 남겨서 가져가야겠다. 빵, 칩스, 계란, 아보카도, 소금 하나 사고, 이거는 작은 플레이트, 스펀지. 오, 제대로 다 자랐어요, 여러분. 오, 일단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냉장고에 넣어볼게요. 굿모닝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아침 6시 54분이에요 어우, 성공적으로 깼네요. 이 정도면 지금 왜 제 침대맡에 이런 게 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참 맛있네요. 두바이 갈 때 하나 더 사가야겠어요. 아주 아주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해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잠을 좀 깨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 25분이나 걸려? 너무 오래 걸리는데? 더브샤론 아이스.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짜잔, 여러분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돌체라테 하나랑 마들렌 하나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 오면은, 어제 제가 슈퍼에서 주문한 거는 문 앞까지 갖다 줬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문 앞까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내려가야 될지 있지만 그래도 뭐 바로 미치니까 어쨌든 그럼 여러분 저는 슬슬 일어나서 커피가 오면 아침을 만들 거니까 그때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요즘에 이 노래 아주 꽂혀있어요. 빈나마 여자.
Limitations on you as soon as they get a chance, and all of their fears will start to become yours. Don't let anything or anyone get in the way of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You say you got a dream, but you like self-esteem. You don't know where to go.거짓말. 스트로우가 없어. 이거 아침 제가 만들어가지고 커피랑 스트로우가 아예 없구나. 저는 지금 돌체라떼 이거 벤티 사이즈. 돌체라떼는 지금 마실 거고요. 이거 아메리카노는 내일 마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위에다가 이제 달걀을 얹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달걀을 이렇게 사보작 삶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침 완성. 그냥 토스트에다가 아보카도 올리고 이거는 체리 토마토에다가 삶은 냉갈 올린 걸로 토스트해서 먹고 이미 아보카도 하나는 할라스. 오랜만에 마시는 돌체 라떼랑 그리고 이거는 과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처음으로 지금 아침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불닭볶음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는 그쳤고요. 거의 밤이 다 돼서 편집을 거의 마무리를 하다가 으쌰! 어제 시킨 소시지를 넣고 짜잔! 이거를 일단 요렇게 4개 정도만? 네. 요렇게 물에 삶아줄게요. 오. 면이 너무 불었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떡해, 면 너무 불었다. 굿모닝 여러분. 여러분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되게 이른 시간까지만 해도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 이제 비가 다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가지고 어제 이렇게 먹다 남긴 마들렌이랑 블랙커피를 한 잔 아침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가기 전에는 사실 좀 막 더부룩하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얼었어. 맛있어요. 팝콘 좀 깨줘야겠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최초 공개하고 나서 꽤 잤거든요. 한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야 그거 인스타카트에서 다시 또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뭐 아보카도랑 뭐 체리랑 체리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사고. 아 시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침 먹고 나서 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또 다시 두바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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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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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와 와 크루들 다 시켜 먹어가지고 짜잔. 여러분 엄청 많네요. 무거워. 미치겠다. 짠! 여러분 제가 시킨 게 다 왔습니다. 제가 체리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맹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체리 두 개, 세 개 시키고 갑자기 샐러리에다가 왜 마요네즈 찍어 먹고 싶은 거 있죠. 아보카도 마요네즈랑 샐러리도 이렇게 사고 케일도 하나 사고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이랑 이거는 이제 쿠킹 스프레이거든요. 아보카도 쿠킹 스프레이 하나 사고. 헉, 넥타린 잘못 썼어. 난 딱 하나 올 줄 몰랐지. 얘 하나 오고 그리고 내 사랑 아보카도 그리고 이거는 치아시드인데 치아시드랑 플락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요거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거 요것도 하나 사고 그리고 콤부차를 좀 많이 샀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 오면 콤부차를 되게 많이 사가거든요. 짜잔. 이렇게 콤부차도 샀어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잘 포장을 해서 두바이로 가져가 볼게요. 저는 여기서 지금 메이크업 영상 찍고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후다다다다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를 일단 해보고 메이크업 마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짐도 다 쌌고요. 저랑 함께한 53시간, 50시간 레이오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바이에서 만나요.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저희 이제 에미레이트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에 가서 CRC에 들어가서 이제 레스트를 할 때 벙커에서 입는 잠옷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우치에 들어있고요. 안에 저희 잠옷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짠! 요렇게 투피스입니다. 요렇게 뒤에 여러분 크루라고 적혀있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에미레이트스러운 여기에 이렇게 에미레이트 로고가 있는 빨간색 상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지도 에미레이트스럽게 뭐 흰색 그리고 이렇게 갈색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섞인 요런 굉장히 편한 크루 파자마 바지까지 세트로 이렇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진짜 훨씬 더 편해가지고 사실 레이오버 때 저도 이제 잠옷을 안 챙겨가면 이 크루 파자마를 입고 자곤 했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이제 크루 벙커에서 레스트를 할 때 입는 잠옷. 남자들 것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의 컬러가 갈색입니다. 뭐 별 차이 없죠 사실? 똑같아요. 남자용은 이렇게 갈색이고요. 피메일, 여자용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자용, 남자용 승무원들이 입는 저희 파자마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파자마를 입고 자는 게 스탠다드예요. 왜냐면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자면 유니폼이 그대로 구겨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마는 이제 스커트는 반드시 바지로 갈아입는 편이고 사실 이거는 잘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블라우스 입고 그 위에다가 가디건 입고 그렇게 잠을 자곤 했습니다. Anyway, 이제 저의 크루 파자마들은 한국으로 무사히 잘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의 크루 파자마를 입을 일은 더 이상 없겠지만 한국에서 가끔씩 그리우면 한 번씩 꺼내서 입고 브이로그에서 찍어볼게요, 여러분. 'Cause you like sound asleep. You don't know where to go.